네,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시원한 음료 한 잔이 생각났는데요. 내일엔 내일,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한 번쯤 드셔보셨을 과일 음료의 레시피 개발자를 소개합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하고 달콤한 과일 음료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내일엔 내일, 오늘의 주인공. 여러분이 한 잔쯤은 드셨을 과일 음료의 레시피 개발자, 임진호 예비역 대위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시 마케팅부 마케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진호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주시라는 생과일 주스 업체에서 시즌별 혹은 시기별로 출시하게 되는 어떤 신메뉴를 기획을 하고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고객들에게 전달을 할 건지를 구상을 하고요. 거기에 맞는 과일 주스 레시피를 만들어서 저희 전국에 있는 각 매장에 알려드리는 뭐 그런 상품 개발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인공은 자신이 원하는 일이 사람을 대하는 서비스직이라는 걸 깨달았고, 그첫 걸음으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의 바리스타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리스타로 처음 카페에 입사를 해서 매장에서 커피를 만드는 일을 하다가요. 아무래도 군 경력이라는 어떤 특이한 이력 때문에 본사에 가서 이제 교육 및 개발을 담당하는 일을 하게 됐고요. 전역을 하고 바리스타로 또 음료 개발자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쳤을까요? 기본적으로 음료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제 어떠한 맛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맛에 대한 본질을 잘 알아야 기본적으로 입속 일을 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료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재료라던가 커피 혹은 과일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래의 맛을 잘 알아야 고객들한테 어떻게 그거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래 맛을 아는 공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스타나 로스팅이나 큐레이터 같은 일반적인 자격증 공부는 물론이거니와 여러 가지 행사들이나 세미나 등을 따라다니면서 좀 스스로 원래 어떤 맛인지를 아는 공부를 좀 했던 것 같고요. 단순한 제조를 넘어 개발을 하다 보니 고객에게 음료 한 잔을 전할 때도 가치를 담아내고 싶었다고 합니다. 바리스타에서 과일 음료 개발자가 된 이유기도 합니다. 주인공은 좋은 과일을 누구나 쉽고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 마음으로 일한다는데요. 그의 손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메뉴로는 청포도 주스와 수박 주스, 그리고 곧 출시를 앞둔 복숭아와 메론 주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보람을 느끼는 순간 역시 출시한 음료에 대한 반응이 좋을 때라고 합니다. 새로 나온 메뉴가 그날따라 유독 많이 팔렸다거나 아니면 수많은 고객들이 SNS에 공유를 해준다거나 뭐 그런 걸볼 때마다 사실 굉장히 뿌듯하고 다음에는 어떤 걸또 만들어서 고객들이 기쁘게 마실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된것 같습니다. 음료업계 진출을 꿈꾸는 후배 장병들을 위해 조언의 한마디도 덧붙였습니다. 먹고 마시는 걸 굉장히 좋아해야 기본적으로 일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시행착오를 겪어본 어떤 경험으로는 대중적으로 잘 되는 브랜드들을 공부하면서 이 브랜드가 왜잘 됐을까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익히고 그거를 먼저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F&B 외식 시장에서도 본인의 실력이나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번 시간에는 생과일 주스 회사의 상품 개발자로 일하는 임진호 예비역 대위를 만나봤습니다. 전역을 앞둔 장병 여러분들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내일은 내일, 김지영입니다.